국가대표 감독 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. 하시려는 분들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님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또 내지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계약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상황,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 감독을 할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대상에서 조건들이 상당히 맞춰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짧게는 한 달, 길게는 3달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힘듭니다. 최근에 뭐 팬들도 뭔가 원하는 해외 감독이랑 살짝 링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뭐 황희찬을 지도했던 제시카 마치 감독이라든지 르나르 감독,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랑 다 뭔가 협상이 잘안 됐다고 해요. 이런 이유는 또 어떻게 보세요?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하고 계약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.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은 뭐냐면 좋은 감독, 그다음에 좋은 감독이 그 팀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, 본인의 뭐 커리어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되는 나라와 팀일 수 있을 테고, 그리고 그 감독님들은 보통 보면 인기 있는 감독님들이잖아요. 그러면 지금 현재 받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본인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왜? 다운그레이드 해버리잖아요. 그 감독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. 아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감독님들은 다 성장을 위한 감독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받는 연봉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, 그 연봉이 사실은 쉽지만 않을 것이다. 비교하자면 우리가 외국 선수들을 지금 받아오려고 하는 선수들 보면 2001, 2002, 2003년생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 선수 참 잘하는데 데려오고 싶은데 금액은 폭등해 있고, 그 선수들의 꿈이 빅리그 진출이지 아시안은 또 아닌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나이가 한 28, 29 되어 있는 선수들 데려와야 되는데, 그 선수들 기량을 봤을 때 대한민국 통할 거냐 안 통할 거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, 좀 하긴 하는데 대한민국 축구가 만만치 않다 보니 와서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, 국가대표 감독님들도 지금 현재 그런 감독님들이다. 그래서 쉽지만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저희 금방 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늦춰지고 있잖아요. 제가 늘 그랬잖아요. 많지 않을 것이다. 왜? 그 감독들 연봉에 대한 것들, 기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, 자, 기간을 한번 볼게. 기간을 보면 북중미 월드컵이니까 이제 2년 남은 거고, 기본 2년은 보장이 돼야 될 테고요.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옵션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. 뭐 4년, 그 다음 월드컵까지. 또 내지는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점프를 하기 위한 감독님들 계실 텐데, 그 감독님은 또 2년만 하려고 그럴 거예요. 자, 여기에서는 또 전제 조건이 또 뭐냐.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월드컵을 계속 여기서 진출했었는데, 그때는 3.5장, 지금 4장까지도 되어 있는데 지금 8장이란 말이야. 아시아권에서 8장 반이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8장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1년 할 수도 있고 플러스도 갈수 있고, 이런 사안들이 생기는데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야. 그래서 지금 고려해야 될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, 또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, 우리 국내를 한번 들어와 볼게요. 우리 국내에서 지금 감독 대행을 하고 있는 팀이 성남하고 전북이에요. 네. 똑같은 생각이에요. 성남 감독 할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100명 있어요. 성남 구단에서 왜못 구할까요? 연봉, 기간, 인지도, 성남을 살릴 수 있는 감독 못 찾고 있잖아요. 구단에서 바라는 조건하고 감독으로서 좋은 감독들이 성남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마음에 안들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못 구하는 거예요. 그럼 전북현대,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. 전북현대면 감독 줄쓸거 아니야. 맞죠. 근데 그게 감독이 많다라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. 그게 할수 있는 감독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. 그 구단에 와서 할 감독님들은 제가 볼때 원선 넣으라 그러면 100명 넣을 거예요. 그게 많은 거예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외국 선수들, 야, 선수들 없습니다 그래. 그 에이전트들이 가져온 그 명단 보면 100명 있거든? 선수 없다고 그래. 선수 없는 게 아니잖아. 100명 있잖아. 뭐냐? 우리 구단하고 맞는,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이거를 잘 판단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올 사람이 많다? 많았다라고 봐요? 그중에서 감독할 감독님이 아까 얘기했던 한두 명 정도 감독이라는데, 그 감독님이 결렬됐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자른 건 아닐 거라고 봐요. 그러면 그 감독님 잘랐다고 봐. 어떤 것 때문에?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. 그런 그 감독님들을 고려 대상은 대한민국은 아닌 거예요. 이게 충족이 되면 오는 거였는데, 이 충족에 대한 게 대한민국이 담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야. 전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좋은 감독님들 많이 계실 텐데 모셔놓은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내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그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대표 감독님을 구할 수 있는 시기적인 걸 봤을 때는 한달 정도가 있는데,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쫓기는 쪽이 지는 거예요. 이제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감독 선수 보면 마지막 막바지에 오면 하이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걸 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. 그게 이제는 이제 협회 쪽에서 점점 이제 마지막 퇴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옳은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. 아니면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베팅을 크게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. 근데 그 리스크는 데미지 누가 입냐? 누가 입을 것 같아요? 우리가요. 그렇죠.
근데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감독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감독을 모셔오는 건데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컴배팅을 해서 좋은 감독 모셔오는 수밖에 없다.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. 지금 전북현대가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감독이 지금 공석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전북이 돈이 없어요? 구단이 안 좋아요? 모든 감독들이 선호하는 구단인데 불구하고 지금 구단에서 선택을 못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감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감독님은 연봉을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. 근데 전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하는 거잖아요. 대한민국 그러냐?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다 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서 요즘 유튜브나 기사나 감독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. 불특정 다수. 근데 대한민국 북중미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님을 선택하는 그 범주에는 많지 않을 것이다. 또 조건을 얘기하면 거의 희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조금 언론이나 그 다음 유튜브나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하루빨리 좋은 감독님 오셔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포괄적이니까 단도직입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신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감독님 오시는 게 저는 그래도 나은 스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네임드 감독님들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감독님 그걸 연봉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연봉은 어느 정도 선인지 그런 게 좋은 감독을 모셔오기 위해서 써야 되는 금액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200만 유로가 맥심인데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유로 범주 내에서 구하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렵다. 또 그런 얘기 많다 그러는데 많다라는 게 많은 게 많은 게 아니잖아. 우리가 원하는 감독님이 되어야만 많은 것이지 그 200만 유로 100만 유로 줘도 뭐 우리 감독님 많이 구할 수 있어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감독님 분명히 아닐 거야. 아마 여론에 아마 엄청 두드려 맞을 거예요.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근데 국내 감독에 간다 얼마냐? 이제 K리그에서 10억 정도 받고 12억까지 옵션을 본다라면 대표팀은 프로 축구보다는 또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국내 감독님 모셔온다 하더라도 13억 15억 예를 들면 국민 감독님 뭐 신태용 감독님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태용 감독님 그 다음에 뭐 국내 감독에서 또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. K리그에서 뽑아야 되는 거고 또 인도네시아가 얼마 쓸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보다는 더 줘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 국내 감독님도 이제 이렇게 되면 금액적으로 국가에 대한 뭐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20억 이상 줘야 되는 거고 그래도 명분을 주면서 이제 모셔온다 생각하면 그래도 10억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, 참 어렵죠. 근데 이걸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은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. 여론도 살펴야 되고 또 내실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을 모셔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. 또 그런 감독님이 결코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 제시마치 감독이랑 뭐 결렬 났다고 하던데 실제로 얘기가 있었나요? 그리고 왜 결렬이 났나요? 언론에 나왔던 정보들의 뉴스들에 보면 아마 실제로 아마 그 범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렇게 오퍼를 넣게 되면 그 감독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요. 왜냐? 여러 가지 플랜에서 국가대표 등등등 오면 몸값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절대 마다는 안 해. 협상을 해보는 거야. 그러다 보면서 제일 좋은 조건을 가는데 아마 그 감독님들 연봉 수준에서 대한민국에 던졌던 연봉은 아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요? 아마 목적이나 명분을 더 대한민국 축구에서는 줬을 텐데 그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감독님한테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. 아마 그 감독님을 모셔오려면 제가 볼 때는 한 400만 유로 정도, 한 60배 정도 되는 거죠. 그 정도를 얘기를 해야만 그 감독님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. 그 다음 옆에 또 이제 코치들 같으면 또 한 30억. 그러면 1년에 90억 정도를 써야만 그 감독님들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감독님이나 협회나 미래에 대한 것들은 괜찮았을 거예요. 북중미 월드컵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선수단이 가지고 있는 지금 면면을 보면 뭐 손흥민, 김민재, 황희찬, 이재성 등등 해가지고 매력 있는 건 맞아요. 근데 매력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. 그게 뭐야? 돈이요. 돈입니다. 근데 이걸 배제하고 나서
대한민국 축구 감독님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감독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많은 게 절대 아닌 거죠. 전북현대가 왜 못 구하겠어요? 감독 아마 이력서내라 하면 50명 넣을 텐데. 근데 그중에서 전북현대에서 원하는 감독님은 없는 거예요. 그런 뭐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님 모시는 것에 있어서는 국회협회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코너에 몰리게 되면 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루빨리 좋은 감독 오셔가지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어떤 좋은 감독이 오시는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